패턴을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큐멘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New 선택해 주시고요. 단위는 픽셀로 선택해 주시고요. Width의 1000, High의 1000을 입력하고 정사각형의 도큐멘트로 만들겠습니다. 레솔루션은 72고요. Create 버튼 클릭해서 정사각형의 도큐멘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배경 색상을 채우겠습니다. Foreground 컬러를 클릭하고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OK 하시고요. Alt키를 누른 채로 Delete키를 눌렀다 떼서 배경색을 채워주실게요. 뷰 메뉴에서 패턴 프리뷰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경고 메시지에서 OK 하시고요. 패턴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탐색기에 열어놓으시고요. 도큐멘트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시겠습니다. 도큐멘트 크기를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반복되어지고요.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하는 크기로 조절하고 위치도 이동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확정을 지어주시고요. 또 다른 패턴으로 사용할 이미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탐색기에서 도큐멘트로 드래그를 해서 떨궈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위치를 조절해 주시고요. 크기도 조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서 확정을 지어 주시고요. 패턴으로 등록하도록 할게요. 에딧 메뉴에서 디파인 패턴 메뉴를 선택하고 OK 해 주시고요. 이제 어느 이미지에든 등록한 패턴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패턴을 사용할 도큐멘트를 생성해 볼까요? 파일 메뉴에서 다시 New 선택하시고요. 가로에는 1280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세로에는 72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버튼 클릭해서 패턴으로 채울 도큐멘트를 생성해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조절 레이어, Adjustment 레이어를 클릭하고 패턴을 선택을 해 주실게요. 패턴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앞에서 등록한 패턴을 클릭하고 앵글의 초침을 드래그해서 각도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스케일 글자를 좌우로 드래그해서 패턴의 크기도 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도큐멘트에서 드래그해서 패턴의 위치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패턴의 각도와 크기, 위치를 변경하였으면 OK 하고 확정 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